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남의 권 존입니다. 마요남의 여섯 번째 요리. 오늘은 어떤 요리 해볼 거죠? 아 맞다. 아까 마트 가서 장 보는데 오늘 뭔가 중화 요리 같은 느낌이 안 들던데요? 오 생각보다 예리하신데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팍 못할 줄 알았어요. 뭐야? 아 나도 사람이라고요. 우습게 보면 안 되겠어요. 자 오늘은 지구 반대편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그럼 뭐 스페인 요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만들 요리는 스페인의 국민 요리 바로 빠에야입니다. 빠에야? 네, 빠에야가 무슨 요리예요? 어? 빠에야 못 들어보셨어요? 모르는데? 자 빠에야라는 요리는 넓은 팬 위에 이렇게 노란 색깔 밥이 있고 위에 이렇게 해물들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스페인 발렌시아 쪽 요리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스페인 요리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계속 중화요리만 했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어제 마트를 갔다가 엄청난 재료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거?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샤프란이요. 샤프란? 네. 뭐야, 이거 섬유유연제 아니에요? 나 빨래 넣을 때 이런 거 넣었는데? 샤프란이라는 것은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네. 근데 굉장히 비싸요, 이게. 비싸요? 이거 뭐 풀떼기처럼 생겨가지고 뭘 비싸요, 이게? 풀떼기라는 사람아, 혼내야 돼. 진짜 비싸요. 마카오 돈으로 요만큼에서 70이에요. What? 70불? 네. 이게 만 원이 넘는다고 이 풀떼기가? 그렇죠. 와 엄청 비싸네요. 네. 이게 한국에서 사면 더 비싸요. 3배예요. 이게 이제 향신료인데 이제 빠에야가 노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란 색깔 색깔을 내는 향신료입니다. 비싼 향신료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지만 제가 이거를 집앞 마트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발견한 김에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오늘 요리 뭔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우리 빨리 만들러 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요리 빠에야 만들러 올라! 자 그러면 스페인의 국민 요리 빠에야 만들기 앞서서 재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에야는 쌀 요리이기 때문에 쌀이 먼저 들어가겠죠. 2인분 기준 두 국자입니다. 양파, 마늘, 붉은 피망, 레몬, 초리조 소세지. 자, 이 초리조는 스페인 소세지예요. 이 초리조 같은 경우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김에 좀 제대로 만들고자 요거를 사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만들 빠에야는 해물 빠에야예요. 빠에야는 스페인의 동쪽에 발렌시아 지역의 고기 빠에야가 있고 그리고 카탈루나 지방에 해물 빠에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해물 빠에야입니다. 해물 빠에야이기 때문에 오징어, 새우, 조개류, 원래라면은 혼합을 많이 쓰지만 저는 오늘 오시조개를 썼어요. 자 부재료로는 올리브오일, 파프리카 파우더. 이 파프리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안 쓰셔도 됩니다. 후춧가루, 소금, 허브예요. 허브. 이 허브 같은 경우는 취향에 맞게끔 넣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파슬리 그리고 타임, 그 로즈마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파슬리만 쓰세요. 치킨 파우더인데 빠에야는 육수로 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닭육수라든지 생선육수를 쓰는데 저는 오늘 닭육수를 쓸 거예요. 없으시면은 다시다. 맞아요. 다시다 품을 넣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토마토 퓨레예요. 토마토 퓨레? 토마토 네. 퓨레는 뭐예요? 토마토 퓨레라는 건 이제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조금 익힌 다음에 그거를 갈아가지고 검색해봐요. 시판에 다 팔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스파게티 소스를 쓰셔도 되고 토마토 케첩을 좀 넣어줘도 됩니다. 이 토마토 퓨레는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늘 다져주세요. 마늘은 이렇게 눌러서. 근데 오늘 중식도를 안 쓰시네요? 아니 서양 요리니까 서양 칼을 써야죠. 아 그 요리에 맞게 쓰는 거예요? 사람 뭘로 보고 지금. 자 붉은 피망도 그리고 소세지 쓰시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고 안 쓰시고 싶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모양이 되게 특이하네요. 그죠? 여기 다 수제 소세지예요. 스페인 수제 소세지. 초리조라 그래서 약간 매콤한 소세지예요. 자 하나 먹어봐요. 아, 먹어도 돼요 이거? 네. 먹어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이게 초리조라는 거래요. 초리조.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나? 되게 맛있는데요? 그죠 맛있죠? 자 그리고 레몬. 레몬은 반으로 썰어서 8분의 1 크기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조각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해물을 손질해 줄 건데 새우와 뭐 조개, 뭐 홍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손질하실 필요 없고 오징어만 조금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잘라줄 겁니다. 네. 자 오징어 몸통을 쓰면 좋은데 마카오 마트에 몸통을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뜩 사놓은 거 이거 오징어 귀 큐브 모양으로 간단하게 썰어주세요. 돌려서
자, 재료 손질을 다 했고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에야를 만들어 볼 건데 넓은 팬을 준비하세요. 이 빠에야라는 이름이 빠에야 밑에 있는 그 넓은 팬 있죠? 그거를 빠에야라고 그래요. 그 아, 이름. 밑에 팬 이름을 빠에야라고. 그렇죠. 빠에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중불로 켜고 팬을 조금 달궈줍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유 5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좀 많이 들어가요. 그 특이하게 올리브유에다가 소금이 들어갑니다. 한 티스푼. 특이하게 기름에다가 바로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줍니다. 특이하다. 그죠? 이거를 시즈닝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살짝 녹여준 다음에 자, 오징어를 먼저 넣어서 미리 볶아줍니다. 오징어를. 이번에는 햄을 먼저 볶아주네요. 그렇죠. 항상 야채부터 볶아줬는데. 자, 왜냐면은 오징어 같은 경우는 볶다 보면은 물이 나와요. 또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빨리 빠져나와요. 먼저 볶아서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마늘이랑 양파를 볶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불에 3분 정도 볶아줍니다. 자, 오징어가 이렇게 충분히 볶아지면 오징어를 따로 담아주세요. 자, 오징어만 떠서 여기 위에서 떠, 바로. 그리고 빠에야는 육수를 넣어서 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육수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쌀은 두 국자니까 육수는 여섯 국자를 써서 옆에 치킨 파우더를 살짝 넣어가지고 약간 싱겁게끔 그 정도 간으로 맞춰가지고 옆에 살짝 따뜻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오징어 볶은 기름은 버리시지 말고 그대로 씁니다. 자, 오일이 달궈지면 마늘. 자, 마늘을 약간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마늘의 향이 조금씩 올라오고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 이때 양파를 집어넣어요. 그때 마저 볶아줍니다. 자, 올리브유가 모자라다 그러면 올리브유를 조금 추가하셔도 됩니다. 꼭 올리브유를 써야 되나요? 그렇죠. 아, 이거는 뭐 그냥 일반 기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스페인이 원래 올리브유를 많이 쓰나요? 그렇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여기 이제 올리브유 원산지예요. 아, 원산지예요? 네. 자, 양파와 마늘이 충분히 볶아지면 붉은 피망을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다 순서가 있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자, 이게 순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저번에 중식할 때도 그랬듯이 파와 생강, 마늘 그걸로 이제 중국의 향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양 요리는 기본적으로 마늘과 양파 이걸로 향을 냅니다. 요걸로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뭐 다른 뭐 고기라든지 해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또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볶아졌으면 초리조 소세지 있죠? 자, 요거를 집어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 강불로 올려서 소세지가 익게끔 충분히 볶아줍니다. 자, 소세지가 익었다 그러면은 토마토 퓨레를 부어줍니다. 넣고 충분히 볶아서 이 토마토의 수분이 날아가고 약간 스파게티 소스처럼 되도록 충분히 볶아주세요. 걸쭉하게 되도록. 자, 색깔이 변하죠, 그죠? 자, 이제 볶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후추, 후춧가루. 자, 그 다음에 허브. 저는 아까 오레가노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레가노를 톡톡톡 이 정도 넣어줍니다. 자, 향 한번 맡아보세요. 중식 향이랑 다르죠, 그죠? 향기로워. 자, 유럽의 향기가 나나요? 스페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스파게티 소스처럼 토마토 소스가 졸아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쌀 있죠? 아까 두국자 쌀. 쌀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넣어주세요. 되게 신기하다. 여기서 생쌀을 넣네요. 생쌀을 넣고 육수를 넣은 다음에 밥을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빠에야를 볶음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약간 리조또랑 비슷한데요? 네, 좀 차이점이 있어요. 리조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쌀을 볶다가 육수를 추가하면서 계속 저으면서 불림과 동시에 볶아줘요. 그래서 죽처럼 만들지만 빠에야 같은 경우는 절대 저으면 안 돼요. 지금 엄청 젓던데요? 아니, 육수를 붓고 나와요. 육수를 붓고 나서 쌀이 이렇게 적당히 볶아졌어요. 약간 반투명 색깔이 되도록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한 1, 2분 정도 볶아주시다가 그 다음에 아까 오징어 있죠? 오징어 넣고 또 마저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볶아졌으면은 아까 준비해놨던 육수 있죠? 부어주세요. 좀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일반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워 보여도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샤프란, 초리조, 파프리카 파우더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육수를 다 부어주세요. 와, 홍순하게인데요? 원래 이렇게 물을 많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밥 안 해봤어요? 밥 할 때 보면은 쌀이나 물이 흘러오잖아요. 완전 개무시 아니 상식인데 뭐를 쓰고 있지?
자, 이렇게 육수를 넣고 자글자글 끓여주세요. 자, 끓을 때 뭐를 넣느냐, 만약에 파프리카 파우더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한 티스푼 가득 넣어주세요. 없으면요? 없으면 고춧가루 넣으셔도 돼요. 진짜 고춧가루? 예.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게 정말 그 스페인 요리처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하는 그런 재료들은 대체재료를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 무엇을 하냐, 궁극에 샤프라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많은 치운 것 같아. 미쳤죠? 잠꼬집을 끓는 부분에다가 살짝 넣어주세요. 육수가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한 번만 저으세요. 그러니까 육수를 넣고 골고루 터지도록만 살짝만 저어주세요. 자, 중불로 5분 동안 끓여줍니다. 절대 젓지 마세요. 5분 정도 이렇게 중불에 끓여주다 보면 쌀들이 약간 불어오르면서 국물이 조금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요때 무엇을 하냐, 아까 씻어놨던 새우랑 홍합 있죠? 그거를 위에다가 탁탁탁탁 얹어줄 거예요. 자, 이왕 먹는 거 예쁘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반쯤, 반신욕 하도록 이렇게 콕콕콕콕 박아주세요. 이렇게 박아주고, 그 다음에 조개도 이렇게 박아주세요. 조개도 반쯤 잠기도록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조개가 입을 벌리면서 조개 안에 있던 그 육수가 물에 닿아야지만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육수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5분 정도 중불에 다시 끓여줍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육수가 조금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육수를 조금씩 추가해주시면 돼요. 한 반자씩만. 조금 바닥이 붙을 것 같다 그러면 살짝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절대 젓지 마세요. 아까 넣었던 샤프란 때문에 곳곳에 보면 색깔이 약간 노랗게 물들어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계속 익히다 보면 조개들이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벌렸다. 자, 여기도 벌리기 시작합니다. 벌렸다, 벌렸다. 이렇게 따닥따닥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불로 줄이세요. 5분 동안 조금 더 끓여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죠. 중불로 5분, 그리고 해물 올리고 나서 또 5분, 약불로 바꿔서 또 5분 정도. 요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뭐 법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요거는 쌀을 바로 육수로 넣어서 밥을 짓는 거기 때문에 밥 같은 경우는 물량 잘못 맞추고 시간 잘못 맞추면 완전 망해버려요. 굉장히 민감하니까 요거 꼭 지켜주세요. 자, 지금 육수가 대부분 사라졌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불을 끄고 나서 뚜껑으로 덮어줍니다. 뜸들이는 거예요. 밥 뜸들일 때처럼? 네. 지금 육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먹어보면 밥이 굉장히 꼬들꼬들한데 그 이유가 증기 없이 계속 뚜껑 열고 끓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 버려서 굉장히 꼬들꼬들해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서 5분에서 7분 또는 10분 정도면 더 좋아요. 뜸을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솔직히 저는 이거 한 번 보고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스페인 쪽에 배낭여행을 갔었다 이걸 먹어보고 이걸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실패했는지 몰라요. 자, 이제 뚜껑을 닫고 10분이 지났어요. 아,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개봉해. 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너너너너너너너너 짜자자자오. 비주얼 대박. 비주얼 장난 아니죠? 오, 비주얼 진짜 대박이에요. 와,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데코예요, 데코. 그리고 아까 제가 썰어놨던 레몬이죠. 그걸 네, 지금 쓸 거예요. 어. 자, 위에다가 제가 아까 파슬리 쓴다고 그랬죠. 자, 파슬리를 위에다가 톡톡톡톡 뿌려줍니다. 자, 이게 있어야 요리가 살아요. 서양 요리는 레몬 아까 썰어놨던 거 두 조각, 요거를 원하시는 장소에다가 탁 올려놓으시면 돼요. 레몬에다가도 파슬리 뿌려주면 더 예쁘겠죠? 자, 빠야 완성! 와, 대박. 비주얼 쩔어요 진짜. 와, 이거 뭐예요? 새우에 조개에 파슬리 풀잎, 아무튼 이거 살면서 처음 본 비주얼이에요. 빠에야를 저희가 시식을 해볼 건데, 시식하기 앞서서 원래라면 빠에야는 바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 먹어야 돼요. 지금 저렇게 바로 떠먹는 건데 저희는 지금 코팅팬에다가 이걸 했죠, 그죠? 바다에 긁힐 수가 있으니까 주걱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덜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드시냐면 아까 제가 썰어놓은 레몬 있죠, 레몬 두 조각 썰어놨잖아요. 요거를 밥 전체에다가 골고루 뿌려줘야 돼요. 꼭 뿌려주셔야 돼요. 약간 새콤한 향이 돌아야 이게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어요. 너무 먹어. 요즘에 분량 욕심이 장난 아니라서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해요. 나한테 좀 짜는 신이라도 좀 주지. 오, 냄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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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요걸로 약간 골고루 비벼서 이렇게 실제로 대량으로 이렇게 빠야 하는 집에서는 이렇게 식도 이렇게 덜어서도 줍니다. 이거 다 옮기고 먹을 거예요?
제가 이게 다 덜어서 먹으려 했는데 배고프다. 제 쪽에서 반밖에 안 먹어. 배고파. 자, 그러면 진짜 저는 삶에서 처음 먹어본 빠에예요. 이게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한데 먹어보고 솔직한 대답 한번 해볼게요. 깜짝 놀라실 거야. 정말 맛있어. 이거 그냥 그냥 드시면 그냥 먹어요? 새우 같은 거 그냥 까먹으면 되고 고기는 발라 먹으면 되고 밥은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 자, 먹어볼게요. 우와! 특이한 맛. 와, 진짜 맛 특이하다. 그죠? 진짜 살면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뭔가 우리나라 비슷한 음식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쌀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볶음 요리. 하지만 이렇게 빠에야와 비슷한 형태로 야채와 육수로 같이 밥을 짓는 그런 요리들은 비슷한 게 많아요. 필라프 들어보셨죠? 필라프.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냥. 필라프라고 들어보셨죠? 터키 요리. 그거 역시 이런 식으로 육수를 넣어서 밥을 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볶음밥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그 조리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모습이 비슷한 볶음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말 다 했어요? 네. 더 해요? 다 먹을 테니까. 나한테 뭐가 있니? 그 약간 그 요드 향 같은 게 조금 나죠. 요드? 요드를 먹어봤어야 알지. 아, 요드 먹어봤나봐요. 끝맛에 살짝 무슨 약간 확 제품 냄새 같은 게 근데, 나죠. 근데 진짜로 조금 뭔가 나요. 그죠? 그게 샤프란 향이에요. 샤프란 풍미예요. 요게 있고 없고 차이지. 사실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아, 근데 너무 맛있다. 그냥 누구 손님 오시면 해주면 깜짝 놀랄 맛이에요. 진짜 최고죠. 비주얼, 맛. 준영아 먹어볼래? 네. 네, 전 처음 먹어보는데 중독성이네. 저 진짜 스페인 놀러 갔을 때 1일 1 빠에야 했어요. 자, 빠에야랑 잘 어울리는 음료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샹그리아라는 와인으로 만든 음료가 있어요. 그거랑 먹으면 끝장납니다, 진짜. 아, 그러고 보니 계속 둘이만 먹네, 나도 진짜. 자, 새우. 어우, 뭐 짜로. 이렇게 먹어야 돼, 새우. 남자답게 먹네. 남자다잉. 남자아이가. 자, 그러면 다음에 7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마요남의 권. 존입니다. 안녕. 안녕. 야, 고생했다, 오늘. 맛있다. 맛있어요. 자, 근데 진짜 대성공이야, 오늘. 거짓말하고 진짜. 맛있긴 해요,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이런 맛이 날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내가 스페인에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스페인에서 먹은 거 더 맛있는 거 같아. 아, 진짜 너무하잖아, 그거는. 아, 진짜 내가 나는 계속 먹어봤잖아.